리스펙트 킥복싱입니다. 오늘은 폼롤러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롤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눕혀서 목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잡고 목을 좌우로 어느 정도 문질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하고 각도를 약간 높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더 위쪽에서 하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목이 많이 이완이 된다면 손으로 머리를 받쳐주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 쪽에 많이 뭉치신 분들 많은데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주시면 되고 엉덩이를 들어서 체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에 더 부하를 주시고 싶다면 약간 기울여서 어깨 부분 이런 식으로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둔근 쪽도 해주실 수 있는데 폼롤러가 움직이지 않게 잡고 일단은 무릎 한쪽을 들어주세요. 무릎 한쪽을 들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떨궈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 높이를 약간 다르게 해가면서 눌러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부분,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몸통을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다리가 두 개가 있으면 윗다리를 앞쪽에 놓고 몸통을 이렇게 최대한 일자로 만들어주셔서 허벅지 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뒷부분 그리고 옆부분 사선 이렇게 해주시고 부하를 좀 더 주고 싶으시다면 이 다리를 위에 올리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상체가 너무 앞으로 기울지 않게 최대한 몸을 펴서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식으로 평소에 많이 풀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끝나면 플랭크 자세로 앞면 그렇죠. 앞면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을 하고 뭐 전문적인 거는 뭐 전문적인 분들한테 배우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약간씩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반대 방향도 해주시면 되고 저는 다리 종아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종아리는 저는 그렇게 별로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옆면, 앞면 그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폼롤러에도 강도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시험 삼아서 많이 사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약간 부드러운 거 그렇죠. 부드럽고 그다지 이거는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장 PT샵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게 요 사이즈 코어바디라는 회사에서 샀어요. 뭐 저랑은 전혀 뭐 관계 없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딱딱한 거 남성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요거 되게 좋아합니다. 벨리타라고 써있네. 벨리타 저는 벨리타 거 쓰고 있어요. 요거. 그리고 이건 약간 더 작은 거 어벤 쉐이프 거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목 해줄 때 너무 높지 않게 하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고 허벅지라든지 어깨 부분 하는 데는 이런 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뭐 중장비까지 얘기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압력을 더 주고 싶으신 분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인 건데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그 팀 페리스의 역작 책을 보면 럼블롤러 얘기가 나와서 럼블롤러가 먼저도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폼롤러를 팀 페리스가 썼을 때는 별로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럼블롤러 썼을 때 효과가 되게 크다고 해서 제가 샘플로 한번 사봤습니다. 허벅지랑 다리 부분은 글쎄 좀 하기가 좀 그래서 안 해보고 어깨 부분 해봤는데 확실히 폼롤러보다 더 자극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특히 밑에 받다가 어깨 뭉치고 뭐 턱걸이 같은 거 했을 때 어깨 뭉칠 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제가 이거 있죠? 트라탁이라는 곳에서 나온 요걸 가지고 어깨 많이 풀어줬었는데 이거가 요즘에 효자 노릇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어깨에 놔서 어깨를 돌려주는 걸로 어깨를 제가 이제 많이 풀고 있거든요. 체육관 틈날 때마다 운동을 해서 더 이상 이제 힘들어서 지쳤을 때
많이 풀어주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날씨 추울 때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무작정 유산소를 하셔도 좋은데 유연성이 더 높아지면 다이어트 감량하는 데 효과가 훨씬 커요. 그래서 유연성을 늘릴 수 있고 근막을 풀어줄 수 있는 내 소독으로서, 특히 체육관, 킥복싱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맨발로 하기 때문에 바닥이 더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쉬는 시간에 해주면 아주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킥복싱 체육관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폼롤러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스펙트 킥복싱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